와우. 알마티에서 정확하게 첫 번째로 만난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58분. 저는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차린역 꼭을 가기 위해서 여행사에다가 버스를 예약해놨거든요. 이게 비용이 8,000 텐게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4,000원 정도 나왔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약속 장소로 가서 여행사 버스를 찾았습니다. 요거네. 예스. 넘버 6, 5. 6, 5? 오케이. 버스 내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만 한국인 나밖에 없는 것 같네. 버스 출발 전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추천한 현지 에너지 음료를 마셔보았습니다. 천연 사이다 마시는 기분이다 이거. 잠시 후 가이드분이 마이크를 잡았고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러시아어.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쓰고 드넓은 자연환경 즐기면서 달리다가 잠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어허, 화장실 가려면 50 텐게를 내야 하는구만. 배가 고파서 만두 같은 걸 하나 샀습니다. 400? 아이고. 음식 맛에 대해 물어봤는데 옆에 여행객이 통역을 해줬어요. I tried kind of similar thing when I was in Poland. Like a 비에로기. 러시아 분이었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스파시바. 예. You are from China. 아, 까리아다모. 까리스키. 루스케추추. 스파시바. 안녕하십니까. 양파랑 뭐 고기 이런 게 들어있네요. 편하게 즐기기 괜찮은 것 같아요. 버스 타려다가 개들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걸 못 가겠어. 봤어요. 들깨인가? 협곡으로 가까워질수록 협곡 같은 느낌이 점점 강하게 다가옵니다. 한 시간 후 협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웬 말이 저기 서 있어. 샤린 협곡에 왔습니다. 왜 동양의 그랜드 캐니언 소리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잠깐 경치 보고 가시죠. 와. 지금 이쪽에 보면 이제 독수리랑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상황 말씀드리자면은 독수리랑 사진 찍는데 2,000 텐게인데 제가 지금 거슬 돈이 없어요. 2만 텐게를 줬습니다. 18,000 텐게를 받을 수 있을까? 따라. 원아웃 온시그스 라흐메트. 예예 라흐메트. 그렇게 독수리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전장갑을 끼웠지만 독수리 발톱 힘이 세더라고요. 사진은 사장님이 찍어주었습니다. 독수리랑 뽀뽀 포즈도 취해보고 독수리 얼굴에 볼도 대봤네요. 독수리 털이 상당히 부드럽더라고요. 작스 작스. 사진도 괜찮았고 2,000 텐게가 아깝지 않았네요. 근데 얘가 좀 순하다. 안 움직이네 잘. 어휴. 독수리랑 사진도 찍었고 그러면 여기 주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소에서 사진도 찍었죠. 현지 가이드 말에 따르면 좀 이따가 이제 도보 투어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도보 투어 시작인가? 지금 여기가 온도 자체는 되게 괜찮은데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장착을 했네요. 앞으로 얼마나 걸어가려나. 한 가지 걱정이 됐던 게 여기 통신이거든요. 오면서 버스에서 데이터가 안 터졌던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잘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LTE로. 협곡을 보러 내려가는 길 주변 풍경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슨 소풍 온 것 같구만. 아유. 한국에서 보기 힘든 경치가 보였습니다. 8,000 텐게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독수리까지 포함하면 10,000 텐게인가? 가이드분이 가끔씩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이고, 사람들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야, 이거 꿈이냐? 와, 한 2시간 걸어도 이건 뭐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힘들지가 않을 것 같아. 이쪽은 약간 휴게소 같은 느낌이네. 여기는 좀 과한 액티비티는 좀 별로다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와. 협곡을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은 진짜 넓군요. 가다가 발견한 언덕 같은 바위.
포즈도 한번 취해봅니다. 근데 어딜 가나 이렇게 좀 이런 거에다가 왜 낙서를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 이제 유심칩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데이터가 안 터집니다. 아, 데이터만 다 터졌으면 벌써 주변 사람들한테 다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다 보내는 거. 야, 여기도 돌탑 쌓는 문화가 있구만. 저는 괜히 이런 거 건드렸다가 왠지 무너뜨릴 것 같아서 차마 건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이게 좀 걷다 보니까 약간 좀 중간 휴게소 느낌의 예, 건물들이 보이네요. 오, 가까이 가보니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근데 물살이 좀 많이 빨라 보이는데? 여기 수영하면 안 되겠다, 야. 여기가 약간 버스 상하차 지점인가? 알고 보니 도보 투어 종착지랍니다. 가이드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택시라고 부르니까 택시라고 할게요.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처음 버스를 탔던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가격이 500 텐게입니다. 왕복으로 하면 1000이겠죠? 솔직히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강 옆에 종을 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우 씨. 소리 크다. 가이드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집할 때 잘렸지만 영어로 제게 협곡을 설명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유일한 한국인이라 러시아어만 하는 게 신경 쓰였나봐요. 지금 나누는 대화는 서로 몇 살인지 물어보기. 9 to 9 to 5. 어, 뭐야? We'll be 28 in this year. 종착지에 음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장이 났는지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 든든하게 챙겨오세요. 그리고 발 정도는 담가볼 수 있지 않을까? 어, 야, 이거 뭐 지압 마사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쫙. 부끄럽네요. 조심하세요. 조금만 병 있었으면 여기 좀 담아서 새로 가져가는 건데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쪽으로 안녕. 그렇게 택시 타고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걸어가면 넉넉하게 1시간 반, 택시 타면 15분. 저는 체력을 세이브했습니다. 이때 택시 타면서 찍은 협곡 전체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버스에 모이는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서 계단 근처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저는 치즈버거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1650 텐게. 이때 종업원이 거스름 돈이 없어서 50 텐게를 더 달라고 했는데 저도 없어서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wait 잠깐만. 오오. 세상에나, 옆에 있던 분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라흐메스 파스버거. 옆에 있던 커플이 제게 한국에서 왔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게 이제 현대 대원 right. 네, 키야. 아, 키야. 오케이. 종업원과의 통역 및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유튜브 영상 찍는다니까 구독 눌러 주셨습니다. We will see this.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후 나온 치즈버거. 빵 굵게가 색다른 맛이다. 맛있는데 빵. 이곳을 떠나기 전에 비지터 센터 역을 찾았습니다. 전망대 느낌인가? 앞으로 가면 대박. 와. 이런 멋진 풍경이 보이네요.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카페랑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카페나 하나. 이거 카페잖아. 오, 그럼 진짜 안녕. 그렇게 다시 알마티로 가는 길. 4시간 후 알마티 시내로 돌아오며 여행 종료. 감사합니다. 다음 편 예고. 아, 안 돼 안 돼. 수든? 응. 피시 아 알마티. 와 미. 자. 국경 넘다가 택시 사기 당한 썰 풀겠습니다.